그래서 민주2시 확인했습니다. 문장 카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뭔가를 가리키면서 뭔가요? 라고 묻고 그 다음에 뭐가 맞다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저 오케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 아, 한번더 뭐라고? 한번더 기회를 줄게. 오케이. 소리로 기억하면 어때? 어떻게 글자를 보고 하나씩 읽고 그걸 빠르게 읽어야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Is that a 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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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at a monkey가 아니고 Is that a monkey? 하고 묻는 말이니까 무엇해야 되겠죠? Is that a Is that a Is that a monkey? Okay. 영어는 이거를 또박 한국 우리말하고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말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죠.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소리를 쑥 붙여요. 하나씩 하면 is 이렇게 is that a monkey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is that a 이게 이렇게 붙어버려요. Is that a is that a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그렇지 훨씬 낫네. 알았어, 다음번에 이렇게 보여줄게요. 오케이. Is that a monkey? 그랬더니 원숭이가 맞으니까 yes it is a monkey yes it is 그다음에 선생님 이건 뭐예요? 라이언. 어머니가 갖다 주고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그랬더니 라이언이 아닌가 봐. No, it isn't. It's a 호랑이. 힌트 T로 시작하는데. 타이거. 그렇지. It's a tiger. It's a tiger. It's a tiger. 오케이. 그다음에 조금 길인가요? Is this a kid? Is that a? 자, this는 가까이 있는 거고 멀리 있으니까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this, 멀리 있는 거 하나는 that.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Is there a giraffe? Giraffe. Okay. 그래서 얘가 is that 여기까지 소리가 G. Ra. Giraffe. Giraffe. Okay. Is that a giraffe? Is there a giraffe? Is that a giraffe? Is there a giraffe? Okay. 지라프, 지라프, giraffe. Okay. 자, 선생님한테 영어 배운 사람들 다들 발음이 좋은데 민주는 너무 한국스럽게 한다. Is there a giraffe? Is there a giraffe? 내가 뭐하러 거짓말합니까? 너 뭐하냐 옆에 딱 붙어서? 형 옆에 붙어서? 형 방해하지 말고 자네 할거 하세요.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그랬더니 No, it isn't. It's a zebra. It's a zebra. It's a zebra. 자, 그래서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Is there a monkey가 보이네요. 뭐가 보인다고? Monkey. 뭐가 보인 전체적으로? 오케이, 다 읽어주세요. 영어를 읽어주세요.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그렇지, 그렇게 읽어본다. Is that a monkey? 자, 이거의 뜻이 저것은 원숭이니 라는 뜻이지. 근데 이거 말고 만약에 저것은 원숭이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저것은 원숭이다. That is a monkey. 저것은 원숭이에요. That is a monkey. 저거 원숭이에요. That is a monkey. That is a monkey. That is a monkey.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그래서 that 자 that is a monkey부터 설명할게. that의 뜻이 뭐던가요? 단어도 했으니까. 저것? 그렇죠. that은 저것이고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데 비동사라 그러는데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무슨 뜻이 될지는 전체 문장 봐야 되고 어는 어떨 때 쓴다 했어요? 하나. 그렇죠. 영어에서 이상하게 하나 있으면 하나란 말을 꼭 밝혀요. monkey는 당연히 원숭이. 그러면 하나의 monkey 있다야 하나의 monkey 하나의 원숭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뜻은 여기서는 있다가 아니고 이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monkey다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겼지? 됐습니까? 근데 내가 필요한 거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니까 뭐 하는 느낌 들도록 느낌 들도록 that is를 뭐로 바꿔주면 그렇죠. that is that? Is that? Is that? 뭐라고요? 어? Is that? Is that? 그렇죠. 어, 그래서 뭐야 민주 세 살 때 그랬어. 어, 저거 지렁이야? 이러면서 다녔잖아. 어? 기억 안 나요? 선생님 봤는데. 네? 저거 달팽이야? 이러면서 다녔잖아. 선생님이랑 만난 적이 있어. 나 봤어. 너 기억 안 나. Is that a snail? 선생님, 맵비가 영어로 뭐예요? 에? 오케이. 자, 준호야, 너 한 칸 옆으로 가라. 아, 빨리. 오케이. 그래서 묻는 느낌 들도록 is that 하니까 묻는 말이 된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s that 뒤에 뭔가 무슨 씨가 오면 원숭이는 이름씨죠. 그래서 is that 뒤에 어떤 것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이름씨 것이니까 is that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적어서 어떤 것입니까? 이름씨야. Is that 민주? 한번 보겠어. Is that 민주? 제 민주냐? 뭐 얘기죠. 그렇죠? Is that 영쌤? 한번 보자. 저 사람 영어쌤이야? 물어보는 거겠죠. 그렇죠? Is that English teacher?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원숭이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고 하면 된다? That? 근데 monkey가 맞으니까 거기에 맞다고 뭐라 그래? Yes. 어? 눈치챘구나. 와우. 역시 민주는 청각 집중력이 아주 좋네요. 아까 선생님 슬쩍 지나가듯이 했는데. Yes, it is a monkey. It이 무슨 뜻이지? 맞아요? 그렇죠. 그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한 마리의 원숭이 다 그렇죠. 있다가 아니지, 그렇지. 원숭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도 다 비슷해. 뭐 사자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 그러고? Is that a lion? 그랬더니 이번엔 라이언이 아니니까 뭐라고? It is a lion. 아이고, 눈치 빠르네. 아니에요? No, it is not lion. Isn't는 뭐 해주린 말이지? Is not 해주린 말이 isn't고 not은 무슨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다 라는 말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lion이 아니고 it's a tiger. It's는 뭐 해주린 말? It is a tiger. 똑같죠? 예, 안녕히 가세요. 그것은, 안녕히 가세요. 한 마리의 호랑이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어려운 동물 이름이 나왔어.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 기린. 어, 영어로? 기린. 영어로? 기린. 에이, 영어로 똑같아. Giraffe. 오케이. Okay, G가 G 소리 났고 I가 E 됐죠. 오케이. Okay, 그 G 그 다음에 RA 그 다음에 FF E가 F 됐죠. E는 그냥 소리 안 나. Giraffe. Giraffe. 됐습니까? 얘가 누구? Giraffe가 근데 뭐지? 기린. 그렇죠. 기린 Giraffe. 기린 Giraffe. Giraffe 기린. Giraffe 기린. 이제부터 민주한테는 그냥 기린이 아니고 기린 Giraffe.
지렙 기린 지렙 기린 알겠습니까? 어 기린이 뭐였더라가 아니고 기린 지렙 지렙 기린 사자 라이언 사자 라이언 호랑이 타이거 호랑이 타이거 알겠습니까? 네 안녕 네 오케이 어 그럴리가 너 아니니까 기린이 아니니까 뭐예요? No it isn't a giraffe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zebra고요 zebra는 무슨 뜻이에요? 얼룩말이죠 단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할 줄 알았어 아 너무 싫다 너무 좋아하네 그치 진짜 좋다 이 정도 좋아할 줄이야 선생님 몸을 빠르게 오케이 그래서 공부했죠? 아니요 눈에 안 보이던데요 그게 응? 일로 와봐 또 모른다 없었어요 응 폰 줘봐 없었어요 얘는 읽고 뜻은? 제가 와이파이 연결도 안 했어요 타이거 타이거 뜻은? 호랑이 호랑이죠 타이거 오케이 그래서 저거 이거 밑에 거 이거 말고 that the tiger is scary 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나가서 뭐야? 저 와이파이 연결 안 했었어요. 그 때문에 못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와이파이도 안 했거든요. 이거 방 전면. 집에도 너 이제 언제 쓴다? 아니 해야 되는 걸 찾아보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못했어. 그래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지금. 아 저번 주에 했던 게 더 좋았는데. 그래도 와이파이 다시 바뀌었다 자 봐봐 여기에 이렇게 써있죠 VM1-01 그치? 네. 여기에 오늘 숙제는 웅진 A 클래스가 아니고 웅진 A 클래스라고 써있지 이게 클래스 이름이야 어? 웅진 A가 아니고 웅진 복화 1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걸 눌러 그 나의 클래스가 다 나와 네가 한 클래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 웅진 A가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 웅진 복화 1도 있잖아 네. 어, 누구야? 너? 네. 여기 들어가서 이걸 공부하란 말이야 아~ 어? 금요일마다 배운 건 웅진 복화 1에 들어가 어디 누르라고 또 어디 누르는지 모르지 여기 눌러 여기 눌러서 바꾸고 나가 나의 클래스에서 바꿔야 돼 클래스를 그럼 금요일 날마다 웅진 복화예요 예. 예. 그건 터치가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읽고 zebra 얼룩말. zebra. 오케이 그 다음에 elephant. elephant. 코끼리. 그럼 저거 코끼리니 하고 싶으면? Is that an elephant? 그렇지. Is that an elephan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저것. 저것이란 뜻이 that. That가 아니고 that. That. 자, to 바로 우리 세 개가 안 돼. That. That.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lion. Lion 뜻은 사자. 사자죠. Lion. 저거 사자니? lion. Is that a lion? 오케이. 그다음에 이것. 아닌데? 그렇지 그렇지 이것 아니에요? 이것이라 뜻에 힌트 잘 연결했어 이것이라 뜻의 this 됐습니까 이것 this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원숭이입니까 this 어 몽키 오 응용력 좋은데? 얘는 됐어 몽키? 몽키야? 몽키야? 묻는 말 물었거든요 내가 아, 네. 네. 그 다음에 얘는 몽키 원숭이죠 그 다음에 얘는 하마 어 하마 어떻게 읽으면 되죠? 모르는데 에이 파닉스 배워서 맞든 틀리든 읽어보면 되지 아 이거 묻는네 아무거나 해봐 맞든 틀리든 일단 읽으면 틀리는 거 없어 해퍼. 오, 히퍼. 히퍼. 그럼 아이가 뭐겠지? 그렇지. 히퍼. 히퍼. 오케이. 그 다음에 어 기린. 또
저도 지래프. 그렇지, 지래프. 지래프. 오케이, 지래프 하면 피게, 지래프. 지래프 하면 돼, 지래프 해야 돼. 기린 지래프. 지래프. 오케이, 그 다음에, 어이구, 다 했네. 수고했어요. 네.